네, 안녕하세요. 뷰티 스타일 시청자 여러분, 소은입니다.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제 얼굴형에 대한 칭찬과 관리법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혼자만 아끼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큰맘 먹고 네, 제 얼굴 관리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짠! 홈바디 롤러 빅 롤러볼 버전입니다. 이게 무려 22차 완판 신화 홈바디 롤러.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? 근데 이 하단에 롤러볼이 크기가 커진 EMS 빅 롤러볼 버전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써보면서 느낀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. 가장 큰 차이는 이 하단에 롤러볼이 크기가 커져가지고 이 잘 닿지 않았던 이 하관에 처진 턱살이나 뭐 불독살, 팔자주름 이 라인까지 더 탄탄하게 꽉 잡아줬어요. 그래서 이 노화로 인한 이 탄력 관리에 좀 더 특화된 것 같더라고요. 또 이 최초 버전보다 이 저주파 EMS와 고주파 RF 강도가 더 강해져서 효과도 확실해졌어요. 우리가 보통 귀티난다고 느끼는 배우나 이 아이돌들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. 탄력 있고 또 고른 대칭의 얼굴형을 가진 분들 보면 진짜 귀티가 나잖아요. 실제로 이 EMS 롤러가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예인 대칭 롤러로 되게 유명한데요. 이 8개의 롤러볼이 이 삐딱했던 얼굴 라인을 고르게 잡아주니까 확실히 좀 짝짝이었던 얼굴도 그러니까 조금 꾸준히 쓰시면 좀 더 똑바로 좀 더 고르게 바뀌는 그런 예뻐지는 장점을 느꼈어요. 요즘 얼굴 라인의 관리 위해서 이 경락 마사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. 이건 실제 경락 마사지 그 압을 그대로 구현해가지고 만든 롤러여가지고 관리샵을 안 가도 동안 얼굴로 만들어주면서 탄력 효과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.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 촬영 10분 전에는 무조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. 얼굴형이 좀 정리가 잘 돼가지고 화면에서도 진짜 좀 잘 받는 것 같았어요. 이게 실제로 하루에 10분 정도 썼는데 얼굴형이 확실히 좀 달라지니까 한 2주만 해도 한 5살 정도는 좀 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 30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좀 처진 이 턱살이나 얼굴의 여백, 이 볼페임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. 사실 관리를 좀 받아도 잠깐뿐이고 좀 지속적인 효과는 없었어요. 아마 저랑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다 피부 속 근육이 힘이 좀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원리래요. 이 처진 살에 탄력을 효과를 보려면 저주파와 고주파를 병행해야지 이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주파만 따로 받거나 뭐 고주파만 따로 받으면 이렇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받아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. 이 저주파는 피부 표피를 자극해주고 이 고주파는 피부 속 근육을 자극을 해주는 역할이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이 강력한 탄력 시너지 케어가 가능하거든요. 홈바디 롤러에는 저주파 EMS와 고주파 RF 모드가 기기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처진 살을 끌어올려주고 탄력 효과를 더 강력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. 저주파와 고주파 이게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센 것 같아요. 전원을 켠 다음에 원하는 모드랑 강도를 선택하면 되는데요.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1단계로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단계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. 10분간 좀 밀어주시면 돼요. 오, 대박. 여기 살 떨리는 거 보이세요? 이게 이 미세 전류가 이 피부 속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. 전문 관리는 솔직히 비용도 부담되고 부작용도 되게 무섭잖아요. 근데 이건 부작용 없이 얼굴 라인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하루에 10분씩 2주만 사용해줘도 이 처진 턱살도 싹 올라가고 군살도 정리되는 게 느껴지니까 10분은 무조건 투자하게 되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제가 아끼던 꿀템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관리샵 갈 필요 없이 이 홈바디 롤러로 집에서 전문 경락 마사지를 받아보세요. 그럼 안녕!